자, 48페이지 565조죠. 일단 계약금이 수송이 되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금전이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느냐?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요. 또 계약금을 유효한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자, 읽어보면 565조입니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착수를 할 때, 자, 착수할 때까지죠. 다시 말하면 이행 착수 전까지만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시로 보죠. 따라서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교부하자는 일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이행 착수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항 제551조, 즉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전항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566조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계약 비용은 반씩 부담하고요. 물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하게 되고요. 567조,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모든 유상 계약의 준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68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계약이,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면 이제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568조 1항입니다. 매도인은 매순에 대하여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왜요?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역 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겠죠. 2항. 전항에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왜요?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요. 자, 이제 569조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은 569조부터 584조까지가 담보 책임이고요. 민법 조항이 대단히 많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조문으로 정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문으로 정리하게 되면 굉장히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담보 책임하는 조문을 안 읽어볼 거란 말이죠. 자, 569조입니다.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해서라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줘야 될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570조, 571조입니다. 이렇게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악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제척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저 572조, 573조입니다. 자,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해당해요. 그러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잔존 부분이며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만 청구할 수가 있다. 제척 기간은 선의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의 매수인은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인 거죠.
그 다음 574조입니다.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575조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죠. 자, 매매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제척기간은 앞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576조, 577조입니다. 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악 불문한 모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80조, 581조죠. 자, 물건의 하자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는 거죠. 다만 종류물 매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물건의 하재에 대한 담보 책임의 제척기간은 6월입니다. 언제부터 6월입니까? 앞날로부터 6월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78조죠. 자, 경매입니다. 자, 경매에 있어서 하재 담보 책임은 원칙적으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층이 발생하지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층이 부담하지 않고요. 그 담보책임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579조 채권의 매매죠. 자, 채권을 매매했다, 채권을 양도한다,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 추정합니다. 다만 그 채권이, 그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83조죠. 담보책임의 내용도 동시이행관계고요.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이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자, 584조 읽어볼까요? 584조입니다.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면제 특약 가능하고도 유효하지만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끝입니다. 담보 책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585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므로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매도인의 주소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586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 지급해야 한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가 대금 지급 장소이지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된다. 원칙과 예외를 꼭 나눠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87조죠. 자, 일단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 수취하는 대신 그 대금에 이자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그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게 민법의 규정이에요. 587조죠.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은 이자를 받지 못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왜요? 인도받은 후에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한 기한이 있는 때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하겠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것이 뭔가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3페이지 588조입니다. 자, 일단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해 누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 매수인은? 그럼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대금에 대해서 공탁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588조와 589조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588조죠. 매도인이 이행을 제공을 하였더라도 매매 목적물이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음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거절권 행사할 수 없다. 589조. 매수인이 거절권 행사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안하면 그 범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거절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청구하거나 아니면 공탁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90조조 환매 의무입니다. 이랑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매 특약은 동시에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은 동시에 해야 되고요. 또 환매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환매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환매 개념과 관련된 기억할 것은 동시. 계약도 동시, 등기도 동시입니다. 2항. 전환 후 환매 대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의하고요. 3항. 전 2항의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음을 상기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겠죠. 중요한 것이 이제 591조죠. 먼저 설명드리면, 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따라서 넘게 약정을 하면 그 기간으로 단축이 되고요. 만약에 환매 특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91조 1항입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 1을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하는 거죠. 자,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592조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 어떻게 해요?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94조에서 1항. 매도는 그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고요. 2항. 매수인이나 전득자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때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 허위할 수가 있는 것. 특별한 규정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임대차로 옵니다. 자, 일단
임대차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임대차거든요. 그러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이죠. 자,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상대방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죠.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아서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는 거죠. 자, 651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651조는, 이거는, 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 이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651조가, 무효가 됐고요.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됐고, 그래서 국회가 개정을 통해서 651조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삭제됐다. 따라서 임대차는 현재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삭제가 됐고요. 그래서 삭제됐다는 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651조 현재 없다. 따라서 임대차의 최장 기간은 영구 무한이고요. 그다음 619조에서 단기 임대차가 나오죠.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임대차를 단기 임대차라고 하고, 구체적인 단기 임대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639조가 나옵니다. 자, 일단 임대차에 대해서 법정 개시 인정됩니다. 요건은 만료 후 상당한 기간이고요. 효과는 존속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지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지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면 639조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뭐라고요? 후죠.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존속 기간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되진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623조입니다.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21조와 622조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므로 제3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게 돼요. 그럼 꼭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만약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임차권 등기 없이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621조입니다. 1항.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는 거죠.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행위다 대항하는 게 생기는 거죠. 622조항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깁니다. 이항 건물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경우에는 전항 효력을 잃는다. 다시 말하면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624조죠. 자, 임대는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자, 거절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625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626조 중요한 점인데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항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청구합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임대차 종료 시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점유자도 필요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는 언제 청구하냐면요. 반환할 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 상환을 증가액을 상환하여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할 날부터 6개월. 다시 말하면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필요유익 상환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27조입니다. 1항, 2항 특별한 건 없지만 이것도 읽어봐야 돼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하여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을 임차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첫째는 625조죠.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뭐죠? 627조. 일부 멸실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28조입니다.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 후 변동을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뭐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증액에 대한 제한은 민법상 임대차에는 없다라는 거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545조입니다. 아, 545조, 아, 645조가 나오고, 647조가 나오죠. 아. 자, 지금 645조 앞에 좀 빠져있는 게 있는데, 자,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이죠. 말로 설명드리면, 자,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요.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47조가 나오는데 646조를 보면서 설명이 이렇게 뒤에 나오네요. 자, 633조입니다. 아, 차임지기 시기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월세면 매월 말, 연세면 매년 말에 지급해야 되고요. 수확물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되는 거죠. 34조입니다. 읽어볼게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안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규정이지만 읽어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640조입니다. 임차인이 이익이 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인은 임차인인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익이 간이 아니라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익이 분이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임대차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평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돼요. 조심할 것은 필요비 상한,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한 충고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642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635조, 636조, 637조가 나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다.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 동산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636조,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아 636조입니다. 약정해지 사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이다, 2년이다라는 존속기간을 약정하긴 했는데 특별으로 그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그때는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636조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전제 규정이 의하는 거죠. 637조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항해 가지고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지 통고의 경우 세 가지인 거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를 유보한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인데 주의하실 것은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산 선고로 임차인의 파산 선고로 해지 통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646조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로도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넘기셔서 643조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매수청구권. 아까 말씀드렸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토지임차인이죠.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로 청구할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648조, 649조, 650조 요 세 개 조항은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649조부터 자, 토지 임차인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한다. 만약에 임차인의 채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동산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법정 질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개 합치해서 말씀드려도요. 채권, 채무를 이유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뭐가 되죠?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뭐가 되죠? 법정 질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630조입니다. 전대효과죠. 1항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임대인 보호 규정을 두고 있죠.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따라서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는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부담하게 되고요. 특히 전대인,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원래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왕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당연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631조입니다. 자, 가를 뛰어넘어서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차권은 임차권으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차권이 소멸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632조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임차 목적물의 일부를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38조, 644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문 정리 다 했고요. 그 민사특별법의 조문 정리는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조문을 정리하게 되면 오히려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민사특별법은 조문이 아니라 수업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조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특히 초핵심, 초초핵심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